그러면 빨리 미국 지금 대선 상황, 현지 상황, 현지 분위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님 나와 계신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아유, 엄청 바쁘시더군요. 저 국내에서도 인터뷰 굉장히 많이 요청이 들어오죠? 네, 저 바쁜데 깝깝하게 바쁩니다. 여기도 별로 자유롭게 못 다니니까. 네. 자, 이제 미국 선거가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 모시고 오늘은 정말 리얼한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플로리다가 지금 제일 그 관건이죠. 근데 여기서 역전, 뭐 재역전이 엎치락뒤치락 한다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3일, 사실 나흘 남겨두지만 나흘 3일 되면 선수들이라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흐름을 볼 때. 근데 이제 이번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안 되고요. 플로리다에 아예 트럼프 대통령 플로리다 가서 삽니다. 네. 네, 어젠 가서 거기서 일박하면서 뭐 주민등록부들로 옮긴 지 오래됐고, 월, 네. 처음부터 전략이 플로리다 이기면, 그리고 한 달 남은 것 두고도 플로리다 이기면은 역전된다. 그러니까 판세를 비롯다. 이런 전략 기억이었었죠. 그, 여하튼 한 열흘 하고서요, 플로리다 뒤집었어요. 지금 네. 그 비율을 보면은 사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그게 없다 그러면 지지율로 가가지고 대개 선거가 흐름으로 결정나잖아요. 예. 앞에 사람보다 흐름으로 상승되면은 그냥 끝이 가가지고 이걸 그랬는데 그래서 그 이 지금은 그 바이든이 다시 한 1.2% 앞서는 걸로 나왔지만, 그, 잠깐 트럼프가 처음으로 지지율이 앞선 게 나왔을 정도로, 플로리다는 거의 박빙이고, 지금 당일날 투표하는 유권자들로만 상대로 하면은, 트럼프가 이기는 데다. 이렇게 전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도 그 우리 시간으로 11월 4일 날 특집 방송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참 모르겠는 게 이번에 사전 투표가 많고 뭐 우편 투표를 각 주별로 집계하는 방법이나 개표하는 방법, 발표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결과가 언제 나오냐. 이제 누가 되는지도 관건이지만 이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지리하게 끄는 공방전이 펼쳐지는 게 이제 금융 시장에는 굉장히 그 문제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주가 플로리다인데 플로리다의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사실 플로리다는 3일 선거날 공식적으로 투표소 문 닫는 게 8시입니다. 밤 8시? 네, 8시에 네. 문 닫고 그다음에 정말 미국 전체에서 관심이 쏠린 데가 플로리다고 두 번째가 펜실베니아예요. 예. 네, 남쪽엔 플로리다, 이 러스트벨트는 펜실베니아. 이게 경합해서 제일 선거인단이 많잖아요. 네. 플로리다도 8시에 닫죠. 8시에? 그런데, 예. 네. 그런데 플로리다는 어떤 룰이 있냐면은 우편으로 들어오는 이 투표용지를 미리 다 발표할 준비를 해도 되게끔 해서 지금 거의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개표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발표, 대외적으로 발표만 못하게 하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플로리다는 3일날 미국 동부 시간으로 밤 11시 좀 넘어가면은 예. 플로리다에서 누가 이긴다라는 거는 뭐 우편 투표가 어떻고 어떻고 이거 없이 플로리다는 그날 딱 마감을 하기 때문에 땡입니다. 그러니까 예. 11시 넘으면은 플로리다 누가 이겼다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4일날 1시면 플로리다 결과를 보네요. 그렇죠. 예. 낮 1시면.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대통령 누가 된다라는 건 알게 되죠. 네. 하여튼 어떤 그룹들이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맞춰서 펜실베니아는 한 3일 미리 준비도 안 하고 한 3일 이후까지 그 투표하는 날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게 3일 더 연장해서 받아가지고 우편 투표를 시키니까 그게 적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이든 쪽에서 보면은요 플로리다에서 이기고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도 좀 리드하고 있으면은 이번 선거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이든 쪽은 보고 있고 예. 여하튼 트럼프는 트럼프 쪽에서는 플로리다에서 진다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플로리다를 자꾸서 그 안달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플로리다에서 트럼프가 지면은 나머지 다 이겨야 됩니다. 근데 도저히 미시간하고 위스콘신 경합주에서 이거를 그 트럼프가 이기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결사적으로 플로리다에 붙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플로리다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를 가져가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예. 지금 상황에서 그 고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뭐 그 미국 방송이라든지 그 여러 매체를 보다 보면은 작년하고 비슷한 게, 아 지난번하고 비슷한 게 지난번에도 김 대표님도 그러셨고 저의 이제 지인들도 야 지금 유세 현장 가면 트럼프 유세 현장은 난리다 지금 뭐 엄청 열광적인데 힐러리 클린턴 유세 현장 가면 썰렁하거든.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트럼프 유세 현장과 바이든의 유세 현장은 썰렁하고 열기가 있는 게 아니라 바이든은 아예 유세 현장에 나타나질 않으니까요. 그 유세 현장만 이제 중계하는 이 화면을 보면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바람이 분단 말이죠. 이 바람을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4년 전에 트럼프도 자기 열렬 지지층으로 바람을 내게 해가지고 그걸 끌고 다니면서 이기는 흐름을 만들어서 여론전이었죠. 예. 그래서 야, 와 이게 뭔가 해서 나와서 그 이긴 건데 이번에도 이 애리조나나 지금 네브라스카 같은데 너무 춥습니다. 그래도 어디 비행장 한 군데서 유세를 하는데 거의 15,000 내지 2만 명. 예, 네브라스카 엄청 추울 텐데. 그렇죠. 예. 그래서 막 동상 걸리고 뭐 저 유세 끝난 다음에 난리 났다고 이런 뉴스 나온 게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플로리다도 그렇고 트럼프는 정말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이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편 투표라든지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은 야 저거는 그 저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건 그냥 앉아서 식은 죽 먹기였구나. 지금 전문가도 이렇게 보죠. 예. 다만 이번에는 이 사전 투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뭐 8천만 명 이상이 네. 이미 했고 그다음에 그 투표를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는 그때는 이 트럼프의 이런 그 막판에 뒤집기의 열기가 없을 때였고. 그 다음에 이미 이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관리했냐라는 분위기로다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유권자들이 볼 때 네. 그런 표심이 사전투표에 담았기 때문에 그 4년 전하고 같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세 현장에는 어차피 찐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이는 거니까 화면에 나타나는 건 어차피 저건 트럼프 지지자들이지 뭐 부동층,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해졌다, 줄어들었다라는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은 바람이지, 이 바람이 진짜, 이 실제적인 투표에 예전만큼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물론 이제 사전투표에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분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4년 전에는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바람 몰입을 해서 흐름을 만들어서 이긴 거는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반대로 역으로 힐러리가 갖고 있던 약점을 잘 이용했고 네. 그리고 막판에 악재도 겹치고 이게 해가지고 4년 됐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 4년 동안 트럼프가 자기 열렬 지지층은 더 많이 만들어낸 결론을 보고 있는 거죠. 네. 4년 전에는 무장을 한 열렬 지지층은 없었습니다. 제가 네. 따라다녀봐도 예. 지금은 이렇게 모이는 이 지지층들이 다 이 그 무장 민병대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에서는 선거를 놔두고 이게 선거에 이기고 지는 데는 이미 선거 방식이나 상황 때문에 영향을 못 주지만은 네. 저 열렬 지지층 같은 수준의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잡아서 35%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네, 이 연방제를 반대하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 백인의 나라라는 이런 컨셉 인종주의라고 큰 이제 이 염려를 네.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콘크리트 지층들이 그냥 물러나지 않는다, 저건. 네. 저건 그냥 물러나지 않고, 적어도 대통령 선거 시스템에서는 졌지만은, 자기네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나 주에서는, 네, 그런 데서는 분명히 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무슨 사단을 낼 거다. 그래서 지난 주말서부터 그 경합주의 트럼프 지지층들은 사건을 내기 시작했어요. 네. 뉴욕 인근에 트럼프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무기를 소지하고서 맨하탄을 습격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맨하탄에서 그래요? 트럼프 반대층들하고 부딪혀가지고서 굉장히 큰 사건이 났죠. 네. 또 큰 뉴스가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샤이 바이든이 있는 거 아니냐. 겁나서 내가 바이든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정도의 그런 분위기? 그런 얘기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서 보기에는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는 걸로 보이진 않고요. 네. 트럼프를 반대하는. 네. 트럼프를 반대. 이 트럼프는 극우구거든요. 예. 미국의 소셜 이 밸류에 있어서는 극우와 극좌가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예. 이 양편이 다 나와가지고 지금 거리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네, 이런 현상 속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 이번 주말에 굉장히 중요한 유세들이 이제 몰려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워낙에 뭐 대중연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영향이 좀 떨어진다라고들 이제 평가하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많이 나서는 것 같아요. 예. 예. 이번 주말 그 일정이나 그 저희가 좀 봐야 될 그 포인트가 뭐가 있을는지요? 주말에 저는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트럼프 지지층들을 워치를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이 지금 선거 방식을 놓고 볼 때 결과는 바이든으로 가는데 이게 좀 비교적 평화스럽게 11월이 지나갈 건가 네. 아닌가 하기 때문에 모든 이 미디어의 초점은 그런 데 맞춰줄 것 같고요. 네. 역시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입니다. 네. 네.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에 가서 어떻게 뭔가를 가지고 트럼프가 어떻게 마지막에 이 한 방을 할 건가가 가장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9명 자리가 지난 월요일 날 채워졌잖아요. 대법관. 예. 네, 이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경합주에서의 투표 결산하는 방식을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곳에서 공화당이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항소를 다 하는 거를 연방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 내리는 거. 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것도 관전 포인트죠. 펜실베니아가 여기에 묶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편결의 결과가 트럼프 쪽에 유리하게 나온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이든 쪽에서는 3일까지, 열흘까지 이 우편 투표로 들어오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들어올 텐데 예. 이걸 유지사 명령으로 3일 연장한다, 6일 연장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소송을 제기하죠. 트럼프 쪽에서 그 주에서 예. 그런 그 소송 제기하는 게 지금은 주법이 아니라 이제 항소니까 연방법원에서 이거를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니까 예. 지금 뭐 굉장히 이것도 양편이 부딪히는 이슈가 되는 것 아 그렇군요. 일단은 그 대법관의 어떤 지형도가 트럼프 쪽에 유리한 선거 제도와 결과 발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네요. 예. 지금 사실은 별로 트럼프가 중요하지 않은 데는 양보를 해주면서 예. 지금 웃기지 않습니다. 꼭 이겨야 될 때는 아주 타이트하게 잡고서 예. 유리하게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그렇구나. 이 주요 매체에 좀 지루하게 쓰는 글들은 다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뻔뻔스럽게 들어가자마자 예.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그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대선과 더불어서 같이 하는 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원은 민주당이 뭐 장악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론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공화민주가 상원에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에서 상원까지 민주당이 되면 이제 그걸 이제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원 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들이 나오는지요?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지금 전망을 해보면은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보이다가 한 달 안에 속전속결로 트럼프가 대법관을 임명을 했어요. 네. 이 문제는 대통령 선거보다 각 지역에서 연방 의원으로 출마한 공화당 선거에 영향을 많이 주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움직여가지고 조금 회복이 됐다 그러지만은 지금 볼 때에는 그래도 지금 왜냐하면 이게 조지아하고 텍사스가 이게 블루웨이브가 너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어쩌면은 공화주를 집중하다가 트럼프가 텍사스하고 조지아를 잃어버렸지만. 그럼 끝나잖아요. 텍사스 잊어버리면. 네. 예. 그 다 가는 거죠. 예. 이 오하이오, 아이오와도 그렇게 돼 있고 위험하죠. 예. 예. 이런 걸 볼 때 그건 뭘 얘기해 주냐면은 하원과 상원 선거의 이 흐름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공화당이 제정신을 차리려면은 폭망해봐야 된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요. 예. 그러면 완벽한 그 이 워싱턴에서 그래야만 공화당이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민주당 쪽 여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식선에서 이 지지율 놓고 보면은 의회도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다 다수당을 갖게 될 거다. 아, 이렇게 전망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 펜실베니아에서 또 흑인 그 저 총기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사태에 대한 일방적인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흑인 편을 들고 또 공권력에 대한 뭐 이 반대 뭐 이런 분위기에 대한 역풍,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이제 흑인 문제들이 불거져서 뭐 시위가 있다든지 그러면 생업의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그 너무 민주당이 흑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게 일반적인 다른 이제 백인을 비롯한 다른 유색 인종들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영향이 민감하게 큽니다. 네. 지금 바이든 쪽에서는 좌불 안석이 마지막에 예. 이 필라델피아에서 터진 저 사건이요. 이게 그게 민감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선거 전략은 법과 질서였습니다. 예. 너무 늦게 임박해서 저게 터진 겁니다, 트럼프가. 예. 나오자마자 올게 왔구나 봐라. 이렇게 연설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벌써 대도시에 확산이 돼가지고 어제하고 오늘 뉴욕에서도 팬시위가 있었어요. 예. 흑인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흑인들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소수계들이 생업을 하고 있는 지축인 이런 도시 내 자영업자들 그렇죠.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 대부분 길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는 이 트럼프 열렬 지지층들이 꽤 있어요. 예. 아주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 그 거리 구매력을 가지고 직접 흑인들하고 상대하면서 장사를 했던 분들은 이 굉장히 큰 이 고통이죠. 그리고 지금 요번에 굉장히 또 많은 한인 업소들이 피해를 봤대요. 그저께 예, 예. 이 필라델피아의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런 게 나면은 어떻게 얘기를 못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겨우 한다는 게 지금 바이든은 질서를 잡고, 예. 물리적인, 예. 이게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상 발언은 못 하죠. 때는 예. 있다고서 트럼프 대통령은 저러는데도 슬리피 존은 경찰을 없애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뭐, 그 열광을 하죠. 그 지지층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법과 질서라는 전략을 저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 네가티브 쪽이지만은 트럼프 쪽에서는 잘 택했었는데 인종 시위가 좀 빠른 속도로 가라앉았었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선거 막판 분위기는 이렇게 갔다 간 거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죠. 대표님 보시기에 각 언론사들이 개표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최종적인 승자는 바이든이다, 트럼프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보도하는 시각을 어느 정도 보세요? 자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인데. 예. 그러니까 선거 당일 자정. 예예. 예. 플로리다가 11시 넘으면 보이고 그다음에 예.
한 30분 지나면 펜실베니아 흐름이 보이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디 들어가야 보셔야 되냐면 AP를 가보시면 됩니다. AP. 아, AP통신사? AP통신. AP통신이 네. 가장 담백하게, 예. 비교적 정확하게. 아, 예. 되게 그렇잖아요. 이 흐름이 가서 도저히 상대방이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보이면은, 네. 관계된 이제, 그 기자들이 거기서 의견을 막아주고서 프로젝트라고 우리는 누가 이겼다고 선언하는 게 나오는데, 그렇죠. 예. 사실 CNN이나 박스는 성급하게 할 가능성도 있고, 예. 네. 근데 AP가 가장 그래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권해드리는 거는 3일날 저녁 11시 넘으면서 AP 그래요. 이 뉴스를 좀 많이 보시면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그때는 서머타임이 해제가 되니까 우리 시간으로 4일날 오후 1시, 2시 정도 되면 결정이 나는데 그거를 CNN이나 팍스 들어가서 보지 말고 AP에서 보시는 게 가장 실수가 좀 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저도 AP나 AP에 많이 의존하는데 그때는 알겠습니다. 재미는 없었죠. 재미는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게 우리는 시장이 열려가지고 막 또 살아 숨쉬니까 살아 움직이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김 대표님은 저희하고 이제 그 4일날 또 특별 방송에서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해 주시기로 돼 있으니까 네. 그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미국 한인 유권자였는데 미국에 계신 분입니다. 아, 직접 연결을 좀 했는데요. 중간에 아마 모터 소리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마 잔디 깎으셨던 거겠죠. 네, 아마 이웃집에서 네.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듣기 조금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예. 미국 현지 연결하다 보니 뭐 이런 일들이 예. 있다는 양해 말씀 좀 드립니다. CNN이나 뭐 박순이에서 보면 요즘 다 줌으로 하니까 강아지들이 문제도 많아. 그 별별 변수들이 네. 많습니다, 거기도. 네. 네. 자, 그러면요. 저희 또 이 시간 되면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그분이 있죠. 염승환 차장 지금 대기 중입니다. 잠시 광고만 듣고 와서요. 바로 네. 염승환 차장 만나러 가겠습니다.